안녕하세요, 이스톤입니다. 오늘은 포천 아트밸리에 저희 어머니를 모시고 왔어요. 저희 어머니 소개는 천천히 하도록 할게요. 여기가 포천 아트밸리입니다. 아, 여기가 종합암대서네요. 여기서 모노레일을 타고 올라갑니다. 얼마나 걸려요? 저는 여기 15분 20분 올라가셔야 돼요. 신라면 TV. 모노레일에서 내렸습니다. 아트밸리답게 예술품들이 우리를 반갑게 맞이하네요. 어머니와 함께 즐겁게 음악 감상도 하고요. 여기가 옛날에 최석장이었답니다. 돌이 좋아가지고 광화문에다가 다 썼다네요. 아, 돌이 참 멋있죠? 우주 전시장은 딱히 볼 건 없었습니다. 오. 야. 어휴, 일부러 깎아 만든 건데 아주 멋있는데요? 예. 자연경관 경관 같아. 안 눌렀어. 눌러. 그냥. 이럴 수가, 내 동생이 먼저 효도를 했구나. 오, 여기가 어우, 드라마 영화 무협 촬영 장소 같은 곳이죠. 아주 멋있습니다. 아, 멋있다. 반갑습니다, 이선입니다. 저희 어머니하고 같이 왔어요. 저희 어머니 미인이시죠? 아, 경치 좋네요. 아유, 중국 분, 러시아 분들 많이 오셨네요. 자, 여기까지 모노레일 타고 오는데 포천 분들은 공짜. 저는 11,800원 내고 왔습니다. 어머니 모시고 왔기 때문에 모노레일 타고 왔네요. 사진들 찍어봐. 오, 저 다리 봐. 어휴, 그냥 거시기가 그냥 거시기 하네. 아, 여전히 꽃다우십니다. 오, 오! 물고기가 있어요! 야, 와, 오, 어우, 근데, 와, 인공호수에 물고기 있을 줄을 상상도 못했어요. 물이 이렇게 많은데, 없으니. 이야, 아우, 멋있는 우리 어머니. 배경 좋고.
아, 예술적으로 봤네. 예. 벽이 소리를 반사해서 듣기가 아주 좋습니다. 익스트림 어머니. 예. 저기 저기에서 이렇게 벽 타고 공연을 한답니다. 우리 벽 타시는 우리 어머니. 좋아요. 아, 나 다리 더워요. 예, 어머니가 힘들어 하셔가지고 제가 커피 빌려서 커피 한잔 마시겠습니다. 시원해요? 아, 나 멋집니다. 누가 소리를 내길래 쳐다보다가 카메라다가 흔들렸는데 작품이 나왔습니다. 아, 벌써 한 바퀴 돌았네요. 이제 모노레일 타고 어머니 모시고 내려가겠습니다. 공원이 조그마해 가지고 부모님 모시고 다니기는 좋은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모노레일을 타고 공연 한번 공연장 구경했고요. 호수 전망대 쪽에서 천주교 지나서 네, 소원의 하늘 정도 지나서 전망카페에서 커피 한잔하고 그리고 네, 조각공원 지나서 모노레일을 타고 지금 내려왔습니다. 짜잔. 네, 구경 잘했습니다. 오늘 즐거우셨나요? 아, 예, 아주 즐거웠습니다. 아,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 어머니와 데이트 즐거웠습니다. 어머니 모시고 포천 이동갈비 먹으러 들어갑니다. 오랜만에 부산에서 올라와가지고 어머니한테 효도 좀 해야겠어요. 자, 이동갈비 나왔습니다. 지글지글지글지글. 많이 드세요. 아,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게장을 먹었는데 아, 게장이 아주 부드러워요. 삭아가지고 입에서 오돌오돌 씹힙니다. 아주 맛있어요. 고기가 좀 잘 안 익네. 얼른 이거 먹어야지. 한 쌈을 쏴드려야 되는데 네, 촬영을 하느라고 제가 좋아요? 냥냥냥 맛있으세요? 아, 베리굿. 아버지가 옆에 안 계시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병원에 계시는데 아, 할 수 없이 이제 아버지는 열심히 주물러 드렸고 어머니한테 지금 효도 중입니다. 아, 잘 드시니까 정말 행복하네요. 예? 맛있게 드시는 것만 봐도 행복합니다. 아유, 아름다우십니다. 여전히 아름다우십니다. 자, 이 집이 1992년에 만든 27년 된 원조 포천 이동갈비집이에요. 어머니가 참 흡족해 하시네요. 이동갈비집. 예, 이동갈비집. 맛있으세요? 맛있어요. 아, 맛있어요? 좋습니다. 아, 지글지글 소리 좋다. 영상 보시면 어머니만 드시는 것 같은데요. 저도 영상 촬영하면서 소주 한 잔 하면서 그리고 영상 찍고 있습니다. 정말 잘 드시니까 보는 제가 기분 좋네요. 여동생이 영상을 보면 얼마나 기뻐할까.
엄마. 예. 네. 카드 줬는데 왜 밥을 안 사줬어? 아이고. 걱정하지 마요. 맛있게 사 먹을게. 그래요, 그래요. 그리고 그때 그리고 여름 옷이 하루 숨겨서. 네. 여름 옷을 또 한 벌. 42,000원씩 갚았어. 오. 예. 사선문생 우리 어머니 젊으시죠? 아, 여전히 아름다우십니다. 우리 어머니 여전히 아름다우세요. 남들 이렇게 나이를 안 봅니다. 저희 어머니한테 말띠세요. 아, 참 젊어 보이시죠? 아, 예예예. 저 소주를 한잔 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 명째요. 듬직한 우리 어머니, 짜잔. 어머니께서 직접 운전을 하십니다. 아, 면허증 있으시고요. 또 자격증 뭐 있으세요? 무슨 자격증? 운전 자격증. 또 하나 또? 또 뭐 요양 보호사 자격증. 요양 자격증 언제 따졌어요? 어디 보자. 이런 면허증. 아, 요 면허증. 요양보호사 자격증 카드는 없어요? 딴지 얼마 되셨어요? 네. 10년 됐죠. 그 요양보호사는 1년 2세 딱. 와. 보호사 자격증은 75. 75? 면허증은 74. 면허증은 74? 참 대단하십니다. 아, 참 멋있는 어머니. 감사합니다. 다 먹고 이제 냉면을 시켰습니다. 아, 더 넣으셔도 돼요, 겨자? 어, 콱 시간 됐네. 그렇죠. 예. 와사비 너무 넣으신 거 아니에요? 면치기 신고. 어때요? 괜찮아. 괜찮아요? 아, 와사비 때 큰 거 아니고? 맛있어요. 좋습니다. 아웅. 좋아요. 저도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 진짜 맛있게 드시네요. 저도 먹고 싶습니다. 할머니는 맛있어요? 예. 아이고 맛있게 드세요. 참 맛있게 드십니다. 아우 좋아요. 네, 내려놓고 자연스럽게 자 이제 갑니다. 이 영상을 5월 26일에 찍었습니다. 오늘이 7월 3일인데요. 다시 보니까 뭉클하네요. 어머니한테 죄진 것 같아요. 닭다리 비우셨네. 아,
당시 영상 촬영의 목적이 어머니의 건강한 먹방이었습니다. 맛있었어요? 결국 끝까지 다 드셨네요. 아, 저도 좋아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머니 촬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맛있는 후식까지 사장님께서 서비스를 해주시네요. 와우. 예. 행복합니다. 어머니 좋으세요? 예. 와우. 예. 예. 영상 제작 배포. 맛있어요. 성떨이 부르다시. 잘 먹었다. 제 차를 어머니가 몰고 계십니다. 어머니 덕에 소주 한잔 잘 마셨습니다. 운전면허를 장롱면허로 두고 예. 있는 사람들 보면 무섭다고. 아. 용기가 없어서 못한다 그러면서 의사한테 가서 물어봤대. 심장이 왜 이렇게 조그마냐고 그랬더니 네, 네. 심장은 큰데 겁이 많아서 그렇다고 그러더래. 아, 또 오늘 또 아들 차를 또 처음으로 또 끌어보니까 또 새롭네. 네. 어머니 되게 맛있는 보청 이동갑이에 냉면에 소주 두 병 깠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아 너무 행복해요. 그러게 말이에요. 사랑합니다. 신청해주셔서 스타트.